공장은 허가를 받아 지어놨는데 차가 드나들 길이 없다면서 공장주가 하소연하는 일이 있습니다. 어찌 된 사연인지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얼마 전 준공 허가가 난 공장 건물입니다. 문제는 드나들 길이 없다는 점. 아니, 길은 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. 거의 30년 전부터 써온 농로가 있습니다. 옛 지적도에도 도로로 표기돼 있습니다. 그런데 농로는 사유지였고 지적도에 있던 도로는 하천 도랑이었습니다. 3년 전 축사를 헐어낸 뒤 공장을 지으려고 구청을 찾았다가 알았습니다. 사유지인 농로는 땅 주인들 반대로 쓸수 없고 지적도대로 길을 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창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지적도상에 명시를 했고, 그다음에 그간에 창원시에서 도로 포장도 해가 왔고 한 30년 동안 내도 도로인 줄 알고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. 공장 건축 허가는 이웃 공장 앞마당과 다리를 이용하기로 하고 받았습니다. 인정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난 것입니다. 하지만 남의 마당을 지나야 하는 이쪽이나 내 마당에 남을 들여야 하는 저쪽이나 현실적으로 같이 쓰긴 힘든 처지입니다. 민원인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다리를 놓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. 엄청 높게 안 건드리고 나무 다리 안 건드리고 나무 사도 안 건드리고 다리가 연결될 수가. 창원시도 해법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건축 허가가 난 조건을 들고 온게 민원인인데 이제 와서 다리를 놓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행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건드릴 수는 없는 일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.